미국의 빌보드 차트 하면은 세계를 대표하는 대중음악 차트라는 거 아시죠? 사실상 영어로 된 팝이 아니면 빌보드 차트에 랭크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어제 열린 빌보드 시상식 2017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 7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톱 소셜 아티스트 상 부문에 트로피를 거머쥔 겁니다. 이게 케이팝 아이돌 그룹 사상 최초로 빌보드 수상을 한 거라서 좀 뭐 전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어깨를 나란히 했던 후보들이요. 저스틴 비버, 셀레나 고메즈, 아리아나 그랑데 이런 쟁쟁한 후보들이었다는 것만 봐도 이게 상당한 수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화제 인터뷰 화제의 수상자를 직접 만나봅니다. 저희 화제 인터뷰에서 이런 아이돌을 만나는 게 이게 얼마만인가요? 방탄소년단의 리더 램몬스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램몬스터 씨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탄소년단 네, 램몬입니다. 이야,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출발 일정이 남아있어가지고 버스로 이동하고 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LA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중이라고 예. 이동, 네, 이동 중에 전화를 드리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아유, 예의도 바릅니다. 버스 이동하는 그 와중에 감사합니다. 덜컹거리는 상황에서 저희가 감사를 드려야 돼요. 솔직히 아, 영광입니다. 아유, 솔직히 좀 기대를 하고 갔던 건가요? 아, 그럼요. 아유, 기대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계속 하면서 기대를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몇 가지 불러주시는데 혹시 주시지 않을까? 네, 뭐 그래도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 뭐 약간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무대에서 BTS 이름이 딱 불렀을 때 그때 기분은 어떻든, 소감이 어떻든가요? 진짜 저희끼리도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감이 없었죠. 근데 이제 정말 나가는데 그냥 이제 뭐에 홀린 듯이 이제 막 나가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뭐 드레이크 뭐 막 무슨 DJ 칼렛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막 약간 꿈꾸는 기분이었어요. 꿈꾸는 느낌. 아니 그 예전에 연습생 시절 뭐 이럴 때 저 고생하면서 연습할 때 이런 무대를 꿈꿨었죠? 네. 사실 이 정도까지 꿈꾼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습생 때 데뷔한 1년 전에 그 선배님들 한 선배님들의 이제 체조 경기장 콘서트를 보러 가서 이런 무대에서 꼭 한번 해보고 이제 은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을 했었는데 사실 빌보드 뮤직 어워즈 같은 시상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이런 분들 앞에서 상을 받을 거라고는 사실은 감히 상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올림픽 체조 경기장의 콘서트 보면서 야 우리가 죽기 전에 가수란 이름 달고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던 거예요.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거의 정확히 지금 표상 안 틀리고 거의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네. 와, 그랬던 연습생들이 빌보드 그 꿈의 무대를 밟고 K-POP 아이돌 그룹 최초라는 수식어까지 이제 달게 됐습니다. 영광이죠. 예, 자랑스러운데. 네. 어떤 점이 이렇게 해외 팬들에게까지 인기를 끄는 요소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뭐가 핵심 포인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현지 언론분들도 항상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음흠. 여쭤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K-POP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선물 세트 같은 것 같아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약간 이제 그, 음악과 안무와 뮤직비디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항상 해왔던 SNS 상에서의 소통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하나에 빠지면 음악을 예를 들면 음악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고 안무도 멋있네 하면서 무대를 찾아보고 그러다가 유튜브에 와서 저희가 찍은 뭐 재밌는 동영상들을 찾아보고 트위터에 가서 얘네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굉장히 쉽게 이제 좀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팬이 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였던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항상 해오는 음악이나 그런 가사의 내용이 지금 좀 젊은 세대의 친구들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이나 이제 한국이나 젊은 세대의 정서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쉽게 좀 더 얘네 한국에 사는 애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좀 더 쉽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노래는 한국어로 부르는데 그게 전달이 되나요? 가사까지도? 근데 정말 요즘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세계 각지의 영어뿐만 아니라 뭐 루마니아어, 뭐 정말 뭐 포르투갈어로 저희가
트윗 하나만 올려도 예. 그거를 즉석으로 바로 번역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자막이 붙는군요. 네. 그러니까 온 세계 언어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컨텐츠에 거의 자막이 달려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말 가사를 쓰는지 알기가 굉장히 쉬워진 거죠. 저희가 미디어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종합 선물 세트, 그것의 완결판, 2017년 완결판이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이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랩몬스터 씨 어떻게 이렇게 또 말도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 팀을 대표해서 예. 말을 할 기회가 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말을 잘 해야 팀의 성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항상 여러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어로 하는 인터뷰도 완벽하게 해내던데 그 아까 종합 선물 세트라는 얘기가 여러모로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돌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제가 체조 경기장에서 시작해서 지금 빌보드 상까지 탔어요. 그 다음 목표는 뭔가요? 이제 다음 목표가 월드 스타디움 투어를 하는 거거든요. 어허. 그래서 스타디움이라고 한다면 이제 최소한 3만, 4만 명에서 한 5만 명까지 동원을 하는 투어인데 예. 전 세계를 스타디움 투어로 꼭 투어를 하는 것이 저희의 그다음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 중장년층이 이해할 때는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사람들 왔을 때 3, 4만 명 모아놓고 투어하는, 콘서트하는. 네, 그렇게 되고 싶어요. 대단하네요. 아까 그 저 체조 경기장 콘서트 가면서 야 나도 저분들처럼 저 선배들처럼 되고 싶다 했던 그 선배는 누구예요? 아 지금 이제 하이라이트 선배님들이죠. 그 비스트, 아, 비스트. 그 하이라이트 선배님들 아, 콘서트를 예. 저희가 2012년에 체조 경기장에서 보러 갔었어요. 그랬군요. 기회가 있어서 맨 뒷자리에서 봤었거든요. 맨 뒷자리. 너무 멋있어서 예. 아 우리도 꼭 저 선배님들처럼 이제 꼭 되자. 아. 그랬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서 아직도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참. 아직도 가끔 그 얘기 합니다. 고생 끝에 올라온 거라 더 기쁘고, 네. 워낙 바쁜 스케줄을 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좋으면서도 피곤할 텐데, 집에 돌아오면, 고향에 돌아오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저는 항상 이제 좀 공원이나 네. 이제 자연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 경복궁도 가끔 가고, 그래서. 거기서 좀 어떤 정서적인 공허감을 좀 많이 채우거든요. 아, 그래서 한국에 가면 예. 또 이제 서울로 7017을 개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서울로. 아니 시사도 예, 예. 챙겨보나 봐요. 서울로 7017 개장한 건 어떻게 알았어요? 해외 그렇게 다니는데. 일단 뉴스 비행기를 탈 일이 많으니까 예. 뉴스 아니 신문을 항상 탈 때 지시잖아요. 야. 그래서 챙겨 읽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지 글로벌 아이돌 되는 모양입니다. 레몬스터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얼른 고향 돌아와서 공원 산책, 서울로 7017길 산책하면서 힐링하시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아, 그 꿈의 월드 스테디움 투어까지 잘하기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야,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방탄소년단 리더 랩몬스터 먼저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